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비리 수사가 급진전되고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30% 추락, 조국 낙마,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변인과 함께 요동치는 민심의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 주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42-43%,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 이상을 얻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40%대로 네. 네. 갤럽 조사입니다만 네. 40%로 이렇게 추락한 것 아닌가 하는데 그 40% 추락의 의미가 어디가 있을까요? 위험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위험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40% 지지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로 치면 부정이 긍정보다 지금은 많다는 의미잖아요. 50대 중반 아닙니까? 부정은. 네. 예. 40%라는 것은 40%에서 이제는 더 내려오게 되면 30%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30%대라는 의미는 3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신다면 예. 결국 3은 결국 30%대. 결국 우리 국민 3분의 1가량만 지지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죠. 이건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해 가고 있다. 위험 신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힘을 싣기보다는 계속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이 41.08%.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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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죠. 득표율과 비교를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선 득표 당시만도 못한 지지율로 뭘 해 나가겠느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인데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아니 조국 장관도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여하튼 핵심 지지층들은 버텨줍니다. 예. 그런데 지금 41.08%의 그 내려와 있는 한국 네. 갤럽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40%인데 또 갤럽은 소수점 이하는 처리하지 않아요. 예, 예. 그 이야기는 39.5래도 40%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또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이기 때문에 17일은 얼마? 평균 낸 거잖아요. 18일은 얼마?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비례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긍정평가가 40%대만 유지한다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예. 누차 우리 코너에서 고영신TV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TV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것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높죠. 예, 55, 54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 지지층이 버텨주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조국 장관 논란이 계속되게 되면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 누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느냐? 그건 바로 중도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대통령이 맞아요. 당선될 때는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가거든요. 하나는 진보층. 바로 핵심 지지층이죠. 우리가 예, 이른바 예. 집토끼라고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이쪽을 지지할까 저쪽을 지지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죠. 그런데 예. 이 중도층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도층에서 결정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층이 잘못하고 있다. 예, 예. 53%. 예. 조국 장관 임명 잘못됐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60몇 퍼센트? 아닙니다. 54%입니다. 54였습니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53. 조국 장관 임명 잘못했다. 54.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좀 분리하는 현상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수사가 조기에 종결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네.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피로감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같이 수렁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야당에서 보더라도 또는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국 장관의 운명과 대통령의 운명이 이제는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이 지지율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데 조국이냐 검찰 개혁이냐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걸 선택을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겠죠. 그렇죠, 검찰 개혁을. 조국도 검찰 개혁 때문에 임명을 네. 한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KBS 의료진단에서 이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개혁 잘 되겠냐 해서 반반입니다. 이제는 반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 개혁이 잘 되겠다라는 의견이 높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난 연휴 끝자락에 실시됐던 우리 코너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4, 15일에 이 맞아요. 칸타 코리아가 실시했던 조사 칸타 코리아. 기억나시죠? 검찰 개혁 잘안될 거다. 왜? 지금 대통령의 흠결이 많아서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느냐? 야당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텐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해 나가겠느냐? 임기 반환 점도 돌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임기 중반기에 찾아왔던 것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세월호 사고였습니다. 세월호죠. 그리고 불통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것이 누적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갔고 25% 레임덕으로 들어가고 국정 동력이 마비되는 분인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됐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의 키는 조국 장관만 또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추석 이후에 뿔난 민심은 왜냐? 좀 먹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코 박사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추석 전에 우리 경제 잘 돌아갑니다라고 발표한 이 통계 자료가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통계표는 7, 80%가 말하자면 숫자를 볼 줄만 고용된 인원의 7, 80%가 노인 숫자를 인력이에요. 볼 줄만 아는 사람만 보면 30, 40대의 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적죠. 왜? 마이너스로 갔죠. 자영업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통계 자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었어요? 경제가 경제가 옳은 오른 방향으로 방향으로 가고 가고 있어요? 아니, 기가 막힌 그런데요. 노릇이죠. 분명히 지금도 숱한 조사 기관들이 청와대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건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에게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 우리나라 국내의 굴지의 여론조사 중에 한 곳이 이제 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하는 그 조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자료에 눈먼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료를 보면 아니 어디에서 의뢰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리서치가 자체적으로 9월 달에 홈페이지에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방향 잘 돌아가고 있느냐?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 당연히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연하게 버젓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두고서는 잘못 읽지를 않나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되어 있는 어느 조사기관의 의뢰도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한국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론 속의 여론의 조사를 보면 그 조사에서는 우리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그 자료를 저는 왜 보지 않는지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담당자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정말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이죠. 좋은 자료만 갖다 보고를 하는 목에 거니까요. 칼이 들어와도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잘못 읽은 대통령에게 그 자료가 아닙니다, 대통령. 이렇게 저는 보고를 할수 있어야 되지.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청와대 공무원 아닙니까? 직원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갖다 주기는커녕 예를 들면서 어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야당의 공세다. 저 사람은 예전에 자유한국당, 이전에 한나라당, 이전에 새누리당, 그 이전에 자유당, 민자당에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세워 버리거든요. 자, 좋습니다. 설사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자료가 액면 그대로 정확하다면 그걸 활용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국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통계를 무시하면 안안 돼요. 됩니다. 네. 통계의 수치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야지요. 그런데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뭐 경제 통계라든가 이런 걸 여러 차례 청와대 중요한 참모들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경제수석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자신들한테 가장 유리한 통계 맞습니다. 자료만 그것도 외국에 갖고 대통령한테 보고 오니까 입맛대로 읽는 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네. 모든 통계 자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보고 한들 아 좋아졌네. 제대로 방향이 가고 있네. 이렇게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총괄적으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역별, 세대별로도 아주 이번에 상당히 특성이 나타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호남과 30대를 제외하고 또 진보층을 제외하고는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흔들립니다. 다 잘못하고 흔들려. 있다는 것이 예. 높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것이 수도권, 충청권 가장 많은 인구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 그렇죠. 절반이에요. 수도권 그런데 절반이죠. 수도권에서마저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우리 또 지금 한건 하면은 우리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갖다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우리의 자신감은 뭐다? 야당이 못 하고 있잖아.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전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정치적인 기회, 정치적인 해석을 놓고서 야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과연 정부 여당으로서 괜찮은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것과는 그럼요. 상관없이 훌륭해야 됩니다. 야당이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야당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당이 정말 잘한다. 여당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전당이고 정당이고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정당이라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가 야당보다 그래도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다. 내년 총선 야당이 전모양적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범진보 진영이 절반 이상 할수 있다. 지금 사실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같은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도 보면은 내년에 비례대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정의당을 합하면 50%입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 박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 마이웨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이 일방 통행해도 된다. 이건 사실은 국가 발전에서 국민들을 사실은 또 국민들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야당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야당이 경쟁력이 잘해도 이겨야죠. 잘해도 또 못해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잘한다. 이 절대적으로 정말 여당은 잘한다. 이런 이 평가, 이런 또 칭찬, 이런 또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타당한 것 당연하죠. 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평가와 함께 정책적 평가에서도 아주 고득점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책적 평가거든요.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 이런 정책 분야에서도 잘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분야는 더 지금 엉망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8월 말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영신 TV 정말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이 고영신 TV를 통해서 어떤 다른 방송보다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근거 없는 자료 가지고 주장만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한국 갤럽이라는 조사 기관이 꾸준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으로 똑같은 조사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경제, 북한, 일자리, 고용, 공직자 인사, 또 등등등 교육까지 망라한 내용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평가가 좋다면 다른 어떤 확정 편향에 의해서 정부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이야기에 우리도 비판을 가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요. 지금 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가 정말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 정말 좋다에 낮다가 아니라 정말 아주 낮아요. 낮습니다. 낮아. 낮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눈 감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당연히. 잘못됐는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이 정책 연구의 책임자, 싱크탱크의 책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여론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옳고 그름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예. 인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무리 인기 영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수위를 조절하고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외면한 미국 대통령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빌 예. 클린턴 대통령도 94년도에 고 박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 반대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멕시코 사람 우르르 들어오고, 네. 멕시코 난민들 들어오고, 미국의 정말 일자리 다 사라진다 이랬거든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걸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때 막무가내로 밀고 간게 아니에요. 1년 여를 국민을 설득합니다. 그럼요. 국민의 만나고, 동의를 예, 야당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는 만나고. 거예요.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동의를 그러니까요. 얻어갖고 고 가는 박사님은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도요, 오바마 네, 케어할 때, 오바마케어 지금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마구마구 뒤집지만, 트럼프가 비판받는 이유는, 저는 트럼프가 얼마나 돈을 미국 국민들에게 많이 끌어갈지는 몰라도, 후세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결국 성공한 대통령 평가되기 힘들 겁니다. 왜? 미국 국민들의 여론, 미국 국민들과의 소통을 외면한 대통령은 결국 성공적인 대통령일 수가 없습니다, 고 박사님.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그런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30%대가 언제 깨질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경심 구속이라든가 네. 또 조국 장관의 기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은 뭐 30%대로 충분히 내려갈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40%의 한국 갤럽의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나마 40%에서 버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핵심 지지층을 살려가는 것 이상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평가층을 최대한 완화하는 겁니다.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고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우리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방송에 비판적인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럼요. 댓글 다 읽어보고 거기에 네. 썼던 비판적인 내용들은 또 그걸 그럼요. 소화해서 네. 또 다음 방송을 할때 반영을 그렇죠. 하고 그러죠. 대본부장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좀 목소리를 좀 저, 아유, 기청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귀담아 듣고, 너무 좀 흥분한 듯이 이야기한다면 우리 좀더 이성적으로, 좀 침착하게, 냉정하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자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냐? 지금 중도층, 부정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술자리, 일반적인 모임 자리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좌파, 우파, 가짜뉴스, 진짜뉴스 이렇게 가리고 꼰대, 보수, 꼴통 이렇게 태극기 부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만 걱정들을 해요. 안보를 걱정하고, 소통을 걱정하고, 대통령의 인사를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수렴해서 대통령은 또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아니, 저것은 자꾸 발목 잡는 국정 저항 세력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5년 동안 빨리 나가지 않더라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인제 속담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함께 그러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함께 가야죠. 중요합니다. 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개혁 의지가 있는데, 아니, 본인도 그 예. 취임사에서 그럼요. 나를 반대했던 사람,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서 함께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30%로 내려갔을 때에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사회 갈등은 심화할 겁니다. 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는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이고,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53%인데 60%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국민 60%가 반대하는 대통령, 잘못하고 있는 대통령,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근데 2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이 국정이 마비된다면 그건 또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행복할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의 위협이 왜 계속해서 누그러뜨려지지 않느냐면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을 주는 것은 지지율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여기에 결단 납니다. 대통령의 운명은. 자, 북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공약인데 이게 검찰개혁이거든요. 조국이 중요합니까? 또 묻습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합니까? 검찰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통령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이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면 임명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면 국민들도 개탄소로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그런 정치 검찰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그런데 잘했다는 여론이 여론조사 훨씬 결과가 높지 났습니다. 않습니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이 미워서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객관적이라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검찰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시비 걸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국민 여론도 결코 용납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선호해서 조국 장관에게 힘내십시오. 조국 장관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와는 반대로 검찰을 믿지 못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자,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고 박사님, 우리가 이 황우석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년이 지난 이후에도 황 박사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황 박사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아주 최근까지도 KBS 앞에 가서요, 이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KBS가 책임지라는 피켓을 두고 계신 분들을 봤어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에 대한 믿음이 깨진 자기에 대한 울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 검찰의 그 수사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검찰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제도를 통해서 발탁된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다못 믿을 거면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 황우석에 대해서 맹신적이고 팬덤 현상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왜 자꾸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냐면 30%로 내려갈 경우 이거는 레임덕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빨리 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자꾸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제언 드리는 것은 적어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고 박사님께 아니 고 박사님 정말 그 학교 거기 졸업하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은 고 박사님 뭡니까? 자, 학교 전산 자료, 학교 학위 졸업증명서, 진본 낙인, 그다음에 주변의 숱한 학교 관계자들의 증언 꼼짝 못 합니다. 야, 야이 동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고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서울대학교의 교수인 지금도 휴직 상태잖아요. 몇 군데만 전화해 보면 인턴 증명서 완벽하게 증명 못 합니까? 그거야 뭐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급한 사람이 있을 거고 도장 찍어준 제 사람이 있을 말씀이 거고 그겁니다. 뭐그 전산 자료에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장관으로서 업무의 차질을 빚는 것도 국가 불행이고 이렇게 불필요한 일로 국민들이 갈등을 그러니까 가서 증명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려면은 북한 문제의 반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정상회담 했습니다. 특별한 거 나왔습니까? 허물킨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이낙연 총리를 제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가서 지금 뭐 유엔 총회 참석으로 가기는 했지만 핵심은 트럼프와의 회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24일 현지 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완전히 빈손이에요. 결과는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관해서 뭔가 결정적인 뭐 카드를 좀 받아내려고 한 거겠죠. 그 내용이야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개성공단 재개 문제 이런 건데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또 긍정적인 미국의 신호가 있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냥 트럼프가 늘 하던 대로 김정은 칭찬하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임기 초반에는 항상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건 세 글자입니다. 부호사님, 기대감입니다. 왜? 남북관계 잘 될 거야. 이제는 한반도 평화가 찾아올 거야. 저 비둘기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가고 남북의 평화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 상당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도발을 하지 않았냐. 미사일 쏜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들은 이 북한 문제를 볼 때는 북한 전문가의 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어떻게 보냐면은 국민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입니다. 이것이 신뢰 있게 다가올 텐데 관련된 자료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지금 대북 정책 한국 리서치 결과 보십시오. 여론 속의 여론 한국 리서치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대북 정책 부정 평가가 더 높아요. 이건 성적표입니다. 잘해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성적표는 지금 뭔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못 주고 오히려 부정 점수가 성적표가 나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인식하고서 갔을 때 끌어내야 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 무장해제,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걸 해야만 반등시킬 수 있는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경제, 아까 통계지표 말씀드렸죠. 경제정책에 대한 지금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좋을 리가 있습니까?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쁜 평가, 대통령의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자료를 보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진영 대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객관적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통계 자료도 보면은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 충청권, PK 이런 쪽에서 급속하게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 뒤집어졌어요. 또 하나는 여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20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네. 조국 사건으로 해서 20대도 완전히 돌아섰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당으로 지금 파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총독 비슷하게. 근데 양정철이가 얼마 전에 옳다고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다면 무소불처럼 밀고 나가자 한데 밀고 나가다가 낭떠러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그런 지지율 격차가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오차 범위 내까지도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국당 하면 20% 중반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한 추이로 보면은 박스권을 좀 탈출한 건가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예. 삭발 한국당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 못 오르는 이유겠죠. 예, 예,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합입니다. 내년 총선이 그득 분석을 해드렸지만 일대 다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여당이 상당히 안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이게 1대1 대결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1대1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보 두 명이 나오는 양자 대결 구도일 때는 자 여당 아니면 야당 해볼만한 것입니다. 야당에서 꼭 영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호남에서도 자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성향에 모두 이거는 왜냐하면은 1대1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내부 역시 아직도 내부만에 총질한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 썰전을 거두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또 예. 나경원 원내대표를 하면서 민경욱 의원 또 이게 갑론을박하면서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까지 가세하게 되면 그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의 이 일부 의원들 자유한국당 또 친박 비박 심지어는 우리공화당 태극기 부대 이렇게 뒤섞여서 얽혀서 결국에는 통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내년 총선에 치명적인 또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카드까지 등장하게 되면은 정말
이 야당의 통합, 보수 중심으로 해서 야권 재편이 물 건너간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여당은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삭발 정치로도 지지율 안 오르는, 못 오르는 자유한국당도 뭔가 지금 어떤 반전에 대한 계기를 만들지 깊이 고민해야 되는 단계예요. 내부 혁신, 그다음에 총선 혁명,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대한 정책, 숱한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너무나도 이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요, 고 박사님. 저는 여당의 착시 현상입니다. 여당의 착시 현상이 뭐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까지 치솟았지만 큰 위협이 안 느껴져요. 왜 그러냐? 지금 대통령 견제하죠. 살아있는 권력들은 다 대통령, 정부, 여당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야권의 이 갈등의 부시가 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 카드도 만지작만지작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어깨 치료를 핑계로 해서 그러니까요. 일단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저는 구치소로 들어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고 박사님이 진짜 언론사에서 정말 빛나는 기사들을 쓰시면서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현장 취재 경험을 가지고서도 지금 그런 예측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년 총선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없다고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안심할 수 있다. 그것이 양정철 싱크탱크 원장의 그런 자신감으로 또는 그 자신감이 심지어 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상관없다.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가면 된다. 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은 고 박사님, 예고를 하고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 장애물은 선출적으로 그렇게 내부의 변수도 나타나죠.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제3의 중도 네. 세력을 포괄하는 정치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네. 이제 공천정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내부 갈등도 내부 있는, 갈등이 내부 만만치 분열이 않을 있을 수 겁니다. 있는 것이고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것이 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을 때에 내부의 이 결집 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외부의 위협은 없나요? 지금 우리는 마냥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고 박사님,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한일 경제 갈등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무런 해결되는 것도 각종 없이 보도를, 속으로 예, 골마가고 있는 각종 거죠. 보도를 보면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 참.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야말로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일본이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서 우리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입는 타격은 치명적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네. 이상으로 훨씬 엄청나고, 늘 얘기하지만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뭐 저만의 생각입니까, 고 박사님?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이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이야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아니라 한일 경제 갈등으로 화이트리스트로 대한민국이 더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토착 외구가 됩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됩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발전과 냉정한 또 이성에 기반한 우리의 재현이 될수 있는지 또 국정 운영의 재현이 될수 있는지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물론 아닌 사실을 꺼집어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블룸버그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등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시각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중소기업에 어떤 식으로 위협이 되고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저도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왜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본 편을 드는 거야? 너 토착 왜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입을 열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평가 기관들도 지금 이제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 2.1% 뭐2% 초반대로 했고, 어떤 데는 1%까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요. 반증으로 오는 네.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일본 한일 관계가 좋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러스 팩터가 될 텐데, 그것이 지금 마이너스 팩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을 아주 낮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
어떤 특정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조사기관의 자체 조사 자료. 그것은 정말 연구 자료로서의 이 자료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60%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객관적인 걸 통해서 지금 기껏해야지 민간택지 분양 상한제 이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뭐 DTI가 뭐고 LTV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서민들은 모르는 용어를 계속 양산하면서 물론 전 정부가 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 박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비판 안 하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정부나 자유한국당은 잘못한 것은 더 혹독하게 우리 국민들이 또 평론가들이 전문가들이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권들은 이미 죽은 정권이고 지나간 정권입니다. 그 그리고 시절에도 많은 네,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또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 정권과 비교를 해서 그래도 여기는 0.1%라도 더 낫지 않느냐. 아, 그럼 비판하지 말라. 사실 이런 기준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예. 나은지, 뭐 좋은지 나쁜지는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득권 정권, 이것에 대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큰 만들고 기대감을 있다고 가졌죠.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출범을 했고, 그것이 촛불 정신이라고, 촛불 정권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과거 정권하고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것이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일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15일 만에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저 박인태 내려놓습니다. 장관도 네. 보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 자녀 이화여대 뭐 특례입학 때문에 한 DJ 일주일인가요? 그렇게 너무 고 분양했어요. 박사님 잘하시네. DJP 공동정권이 들어섰을 때이 김종필 실세 총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호랑이야.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JP가 늘 하던 우리 얘기죠. 국민 여론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여론이 돌아서서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는 난 죽은 목숨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결단을 내렸던 대통령. 하지만 2000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면서 지지율을 또 반등시켜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물론 다 잘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 리더십을 쭉 그동안 공부해왔던 배소장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보면 대통령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그 본인의 오랜 연륜, 경험, 그게 녹아 들어가서 내릴 때 내립니다. 내려서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울진 삼척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던 김중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나한테 더 편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TK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고, 또 그럼요. 전두환 정권 때부터 국회의원을 그럼요.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쓸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겁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지금, 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권 주자들의 또뭐 인기도랄까? 지지도도 쭉 조사를 해왔는데, RN서치라고,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20일에서 21일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그동안 최근이네요. 쭉 이낙연 총리가 1위를 차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최근이죠. 20, 아주 21일. 최근이네요. 예. 그래갖고 23일날 발표했어요. 어제. 거기 보면은 1위가 황교안 26.8, 이낙연 20.7, 2위, 3위가 또 조국이네. 어떻게 된 판인지. 조국이 12.4, 3, 뭐 이렇게 이재명이 이제 4위 경기지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 뭐냐면, 이낙연 총리는 실제 그동안에 별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대정부 질문에서 정말 관록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낙연 총리입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볼 때요. 그 점, 이건 잘한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꼿꼿 이낙연 총리의 그 안정적인 모습, 이른바 총효과입니다.
총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 총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높은 예. 인지도. 그랬던 이낙연 총리인데 별 존재감이 없어요. 이번에 지금 그래요. 맞아요. 유엔까지 못 갔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으로서는 정말 유엔 갈 수 있다,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가지를 못했던 이낙연 총리 정말 양반이시고 그리고 참 탁월한 정부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대선 후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가 무슨 조직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은 전 총리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셈인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네. 또 비슷한 평양 이론상 공통점이 많습니다. 같은 호남 출신에다 같은데. 자, 황교안 대표의 비약적 도약은 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은 아닙니다만 1위를 했다는 것은 삭발입니다. 그래도 삭발인 거죠. 삭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비난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그런 결기를 보여준 거 이거는 아주 크게 비난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그럼요. 것 같아요. 그래도 삭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고민에서 삭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지층들에게는 그동안 황교안이가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발을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장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조국 장관의 결격 사유가 없는데 그런 삭발 이벤트를 단행했다면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단호한 황교안의 모습 또 그동안에 사실 황교안 총리를 둘러싸고는 전 총리죠. 총리 때 또 대표 때 각가지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머리가 자기의 머리냐 그리고 황교안은 늘 공무원의 스타일에서 못 벗어난다. 근데 네. 이번에 정말 두 가지를 동시에 불식시킨 것은 내 머리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공무원 한번 탈피해볼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이 앞으로의 본격적인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은 뭐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현상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해서 뭉쳐져 있는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의 의미는 지켜주자. 또 대통령의 분신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배종찬 소장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가장 중시할 것은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유리되어서 자기 의지대로 또 마음대로 뜻대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만입니다. 독선입니다. 그런 정권이 과거 역사의 경험을 볼 때 다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권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